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에 다녀왔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가 이전을 했었죠. 예, 그 이전한 종로 피어나길에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하분 갤러리 전시장이 더 규모가 커지고 웅장하네요. 예, 예쁜 하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예, 여기는 마당분만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예, 마당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예,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마당분은 아주 조금 일반 화분하고 조금 특이하게 이 특징이 있죠. 예, 여기 요렇게 마당분이고, 예, 여기는 홍샘분이라고 적혀 있죠. 예, 홍샘분도 요렇게 한 장소에 요렇게 두었네요. 예, 홍샘분, 예, 참 예쁘네요. 예, 요렇게 홍샘분 요렇게 따로 또 분류해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 피어나길 종로인데, 피어나길 여기는 이름이 서울의 가로수길처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대구 종로 피어나길이랍니다. 예, 그렇게 검색해서 오시면은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예, 여기는 홍샘분이고, 예, 여기는 호랑이 그림이네요. 예, 호랑이 그림. 예, 여기는 소쿠리 화분만 또 놓으셨네요. 예, 소쿠리 화분이 참 예쁘죠? 예, 소쿠리 화분, 예, 요렇게 따로, 예, 진열되어 있네요. 아우, 이 화분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아래쪽에, 예, 제가 좋아하는 소쿠리 화분이죠. 예, 소쿠리 화분이 다육이가 참, 잘 크는, 예, 그런 화분이죠. 예, 소쿠리 화분을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콩분이죠. 예, 콩분 소쿠리 화분이죠. 예, 요 화분도 아주 깜찍하게 예쁘죠. 요렇게 소쿠리 화분이 요렇게 또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 완전 다 보여주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예, 다 찍어 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예, 요 화분도 아주 멋있죠. 예, 요 화분은 휴분이란 것 같아요. 예, 휴 화분 아주 예, 유명한 화분이죠. 예, 요 화분도 예쁘네요. 예, 요 화분은, 어디 화분인지 잠깐만요. 요 화분은 잘 모르겠네요. 예, 나중에 알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 요 화분은 휴 화분인 것 같아요. 예, 휴 화분. 아, 저쪽 화분은 이북을 화분인 것 같아요. 예, 요 화분도 괜찮죠. 예,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예, 요쪽에는 예, 따로 액자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진열해 놓았는데 나름 예, 이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 지당 은숙님 화분이죠. 예, 지당 하계분, 지당 은숙님 화분인데 굉장히 많죠. 예, 사이즈별로 아주 대자부터 예, 소자 화분까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요렇게 작은 화분도 있고 예, 지당 하계분, 지당 은숙님 분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요쪽에는 아주 큰, 예, 창을 심으면 좋은, 예, 큰 화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답니다. 예, 요 사이즈는 굉장히 큰 화분이고, 여기 아래쪽에는, 예, 자기향 화분인 것 같아요. 예, 자기향 화분이죠. 예, 아래쪽에 자기향 화분 있고, 그리고 요 화분은 흙의 화분이죠. 예, 흙의 화분도 있고, 아래쪽에는 자기향 화분이죠. 예, 자기향 화분 요렇게 있고, 그리고 화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저기 자기향 화분에 땡땡이 화분도 참 예쁘죠. 예, 규모가 이 예전에 전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예, 화분이 정말 정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다 보여드리려면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 다 예, 영상에 담아왔으니까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예, 지당 화계분 요렇게 많아서 다 보여드리고, 여기는 휴 화분이죠. 예, 여기는 휴 화분이랑 예, 여러 가지 휴 화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휴 화분은 아주 스토리가 있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 화분이죠. 예, 보고 있으면은 너무 이야기가 느껴지는 예,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예, 휴 화분, 예, 요렇게 있고, 화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다 하나씩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우리 이웃님께서 이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오시면은 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화분도 아주 예쁘죠. 예, 여기는 종로 피어나길 대구 중구 47 이렇게 검색하시면 올것 같아요. 예, 요렇게 대구 종로, 대구 중구 종로 47 피어나길이라고 요렇게 적힌 이 거리가 이 볼거리, 먹거리가 아주 많은 예, 그런 길이라고 이 붙여진 예, 종로 피어나길 이런 것 같아요. 예, 저도 대구에 살면서 피어나길 또 여기는 안 와봤었는데, 여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먹거리도 풍부하고 볼거리도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예, 여기 화분 다휴 화분이죠. 예, 휴 화분. 예, 예쁘네요. 예, 눈사람 화분도 참 예쁘죠. 예, 휴 화분. 예, 요렇게 구경하시다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찜하고 싶으신 이웃님께서는 캡처를 하셨다가 또 전화로 문의해서 구입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전화로 문의하셔서 가격도 여쭈어보시고 예, 안 바쁘실 때는 택배도 또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캡처하셔서 이또 전화 문의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화분마다 제가 다 요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예, 그렇게 담아보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화분 있으시면은 캡처하셨다가 문의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가격대는 조금 있는 것 같죠. 예, 그래도 또 예쁜 화분 또 소장하시고 싶은 우리 이웃님께서는 또한 번씩 기념일 때또 구입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고 요렇게 전체적으로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예, 여기도 휴 화분이죠. 예, 휴 화분. 화분이 예전보다 이더 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끝 영상에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예, 그런 화분도 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화분도 아주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휴 화분이 좀 많죠. 예, 화분. 그리고 또휴 화분이 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다휴 화분이죠. 휴 화분은 이 색감도 아주 예쁘죠. 예, 색감도 예쁘고 한 폭에 또이 그림 같은 그런 화분이라서 이 소장하시는 우리 이웃님께서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또 요렇게 장에 장식장에 넣어두는 이웃님도 많으시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어느 화분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요 화분도 아주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요 화분은 이름이 요 위에 있지 싶은데 잠깐만요. 요 화분은 애플트리 화분이죠. 예, 애플트리 화분이 또 요렇게 한 곳에 또 있죠. 예, 애플트리 화분. 아, 요 위쪽에는 토토미 화분, 아래쪽에는 애플트리 화분이죠. 예, 위쪽에 토토미 화분이 아주 예쁘죠. 예, 여기 윗칸에 토토미 화분이랍니다. 예, 토토미 화분. 예, 요 화분도 토토미 화분이죠. 그리고 요쪽에도 예, 토토미 화분인 것 같아요. 예, 토토미 화분은 이 그림이 분위기가 똑같죠. 예, 잔잔한 예, 그런 꽃무늬가 많네요. 예, 토토미 화분. 토토미 화분은 조금 이 잔잔한 꽃무늬가 많으면서 조금
특이하죠. 예, 다른 화분보다 이 색감과 질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예, 달숲 화분, 아, 애플트리 달숲 화분이죠. 예, 애플트리 화분 중에 신상으로 나온 예, 그런 화분이 달숲 화분에 속하죠. 예, 여기 사과 화분도 예, 예쁘죠. 예, 애플트리 화분은 요렇게 이 그림이 예쁜 고양이도 있고, 예, 또 그리고 또 코사지 달린 그런 화분도 많죠. 예, 화분이 애플트리 화분이 예전에 나온 화분하고는 조금 이 디자인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예, 조금 이 색감도 조금 화려해진 것 같고, 예전에 애플트리 화분은 이꽃 모양이 좀 많았죠. 꽃 모양이 많고, 그리고 또 색감이 단순하게 빨강, 청록, 예, 그런 화분이 많다면, 신상으로 나온 화분은 조금 화분이 화려한 것 같아요. 예, 요 화분은 예, 옛날에 나온 화분이죠. 예, 단순하게 노란색, 빨강색, 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애플트리 화분, 예전에 나온 화분이 더 정감 있고 예쁜 것 같아요. 예, 예쁘죠? 요 화분은 수피아 화분이네요. 예, 수피아 화분도 참 예쁘죠. 예, 수피아 화분을 한 곳에 요렇게 놓으셨네요. 예, 수피아 화분. 예, 예쁘네요. 수피아. 예, 수피아 화분은 색감이 분홍, 요래 파스텔 톤으로 많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 꽃조각, 예, 꽃조각이 아주 유명한 예, 그런 화분이죠. 예, 오른쪽에 청록색, 저런 색깔이 참 예쁘죠. 예, 수피아 화분을 좋아하시는 우리 이웃님 참 많으시죠. 예, 수피아 화분. 예, 예쁘네요. 제 베란다에도 수피아 화분이 있죠. 예, 수피아 화분이 한 두세 개 있는데, 수피아 화분은 다육이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플로방스 화분이네요. 예, 예전에 플로방스 화분 참 좋아라 했는데, 요즘도, 조금, 예쁘네요. 예, 여기 플로방스 화분 우리 이웃님도 많이 좋아들 하시죠? 예, 플로방스 화분. 여기도 플로방스 화분. 플로방스 화분도 다육이가 아주 예, 잘 크는 것 같아요. 예, 이 숨 쉬는 화분, 예, 흙이, 흙 질감이 참 좋죠. 예, 유약이 많이 안 발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조금 투박한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장미꽃 조각이 참 많죠. 예, 여기는 이 토담 화분인 것 같아요. 예, 토담 화분. 토담 화분도 아주 예쁘죠. 예, 여기는 플로방스 화분. 아래쪽에는 토담 화분이랍니다. 예, 토담 화분도 아주 특이하죠. 예, 토담 화분이죠. 토담 화분은 요렇게 분위기가 다 비슷하죠. 예, 이렇게 풍성하게 이 부케 수용으로 꽃을 아주 하나로 모아놓는 예, 그런 화분이 참 많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토담 화분. 예, 우리 이웃님들마다 취향이 다르셔서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화분이 이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프로방스 화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담 화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도 토담 화분이죠. 예, 여기는 긴 롱분이네요. 예, 롱분 토담 화분. 예, 예쁩니다. 예. 여기도 토담 화분. 예, 여기도 토담 화분이죠. 예, 토담 화분. 토담 화분은 다리에 저기 꽃조각이 도장이 찍혀 있네요. 예, 맞죠? 예. 색감도 약간 이
반유약 처리되어 있어서 아주 질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해바공방분인데, 해바공방분도 참 유명하죠. 예, 요화분 제가 한 번씩 봤는데,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해바공방분이라고, 여기, 예, 풍경 화분도 있고, 요렇게 귀여운 아기 소녀 그림도 있고, 풍경 화분도 참 많죠. 예, 이렇게 풍경을 그려놓은 예, 고런 화분도 많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렇게 사계절 예, 풍경을 그려놓은 화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쁘죠. 예. 해바공방분이랍니다. 어우, 요 사과 화분은 애플트리 화분인데, 너무너무 귀엽죠. 예, 너무 깜찍하고, 예,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예, 요렇게 콩분은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요렇게 서랍에 요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예, 이북을 화분이죠. 예, 이북을 화분도 아주 예쁘죠. 예. 요거는 이북을 화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요거 이북을 화분이죠. 예, 이북을 화분은 예, 저기 사람이 조금 비슷하답니다. 그림이 맞죠? 예, 요것도 이북을 화분. 예, 이북을 화분은 딱 보시면은 예, 그림이 이북을 화분이구나. 예,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뒷모습도 예, 예쁘고 이북을 화분이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사과 화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아래쪽에는 예, 윤화분하고 여러 화분이 섞여 있네요. 예, 피어나 화분도 섞여 있고, 예, 피어나 화분이죠. 예, 피어나 화분. 예, 여기는 피어나 화분이죠. 예, 피어나 화분도 참 예쁘죠. 예, 다리가 아주 귀엽게, 요거 화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피어나 화분이죠. 예, 너무 예쁘네요. 예, 예쁩니다. 피어나 화분. 예, 여기도 피어나 화분. 예, 요쪽에, 여기도 피어나 화분이 있네요. 예, 피어나 화분. 여기도 피어나 화분. 아우, 여러 가지가 많죠. 예, 여기는 콩분이죠. 예, 콩분. 여기도 예쁘네요. 예, 요렇게 피어나 화분을 또한 곳에 또 모아 놓으셨고, 요 화분도, 눈사람 화분도 참 예쁘죠. 예, 요 화분도 피어나 화분인데, 두 개가 세트죠. 예, 요렇게 예, 세트인 것 같아요. 아, 요 화분도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예,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두개 세트로 요렇게 두면은 나무가 요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예, 위쪽에도 예, 보석이 박힌 화분이 예, 윗칸에도 있고 예, 아주 예, 아주 진열을 잘 해놓으셨죠? 예. 여기는 애플트리 화분인데, 예, 예전에 애플트리 화분인데, 저는 요런 예전 애플트리 화분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애플트리 화분. 예, 애플트리 화분. 예, 너무 예쁘죠? 예, 저는 요런 애플트리 화분이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기는 윤화분이죠. 예, 윤화분도 제가 귀여워하는 화분이죠. 예, 윤화분. 예, 예쁘죠. 예. 여기 위쪽에도, 위쪽에는 토토미 화분이죠. 예, 토토미 화분. 예, 딱 질감답게 잔꽃무늬. 예, 그렇게 있죠. 예, 여기는, 예, 여기도 예쁘네요. 화분이 하도 많아서, 예, 제가 이름을 다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요렇게 이름이 한 곳으로 적혀 있는 화분도 있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함께 섞어 놓은 화분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요 화분도 예쁘네요. 예, 요 화분도 예쁘고.
여기는 정수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한 곳에 모아두신 것 같아요. 예쁘죠? 아, 요 화분은, 저는 미소 화분을, 요렇게 나오는 줄 몰랐는데, 미소분 많이 좋아하시죠? 예, 미소 화분도 요렇게 예쁜 그림으로 요렇게 해놓은 신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것도 미소 화분. 예, 미소 화분이 예전에 요런 그림은 잘 없었죠. 예, 신상인 것 같아요. 예, 미소 화분도 참 예쁜 것 같네요. 예, 요 화분도, 예, 미소 화분. 예, 예쁘죠. 요 화분은 정수분이죠. 예. 읍내꽃집 화분이고, 예, 여러 가지를 요렇게 한 곳에 섞어 놓으셨네요. 예, 미소 화분이 참 예쁜 것 같네요. 예, 미소 화분이네요. 예. 미소 화분이, 신상 화분이 참, 특이하죠. 예. 예, 요 화분도 미소 화분이랍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미소 화분. 예, 미소 화분을 또 요렇게 한 곳에 모아두셔서, 아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예, 미소 화분. 오드리 헵번이죠. 예, 요 화분도 너무 예쁘죠? 예. 예쁘고, 또 요쪽에는, 요 화분은 애플트리죠. 예, 애플트리인데, 요 화분은 애감 화분이죠. 예, 애감 화분. 예, 사과 화분을 한 곳으로 이렇게 놓으셨네요. 예, 애감 화분. 여기는 애플트리, 예, 신상 화분. 예전 화분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 놓으셨네요. 예, 애플트리. 예, 요 화분도 애플트리 화분. 예쁘죠? 예, 옛날에 애플트리 화분이 색감이 예쁘죠? 예, 저는 요런 애플트리 화분이 예쁘더라고요. 예, 애플트리 화분. 애플트리 화분이죠? 예. 애플트리 화분, 저 파란색, 저 화분도 참 예쁘죠? 예, 파란색 화분도 예쁘고, 그리고 애플트리는 또 빨간색 화분도 참 예쁘죠. 예, 다육이 심어 놓으면 참 예쁘답니다. 예, 노란 화분도 예쁘죠. 예, 노란 화분도 예쁘고. 요 화분은 애플트리 신상인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애플트리 화분. 그리고, 아우, 많죠. 예, 요렇게 굉장히 넓답니다. 예, 요렇게 하나하나 구경하시면은 정말 힐링될 것 같아요. 예, 요 화분은, 애플트리 화분인 것 같아요. 요 화분도. 예, 애플트리 화분. 애플트리 화분은 다리 모양이 요렇게, 아주 예쁘죠. 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다른 화분이랑 좀 비교했을 때, 다리 모양이 아주, 예쁘게,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애플트리 신상일지도 몰라요. 예. 애플트리가 신상 화분은 요렇게, 화려한, 예, 그런 이 색감으로 이잘 나오더라고요. 예, 요렇게. 예쁘죠? 예. 신상 화분인 것 같아요. 위에도 보석이 박혀 있고 아주 예쁘죠. 예, 요 화분도 특이하고 예, 아래쪽에도 굉장히 많죠. 요 화분도 예쁘죠. 요 화분은 이 꿀단지 화분이지 싶어요. 예, 제가 오늘 예, 여기 와서 꿀단지 화분을 봤는데 제가 처음 본 화분인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요렇게 보석도 많이 박혀 있고, 아, 요 화분은 꿀단지 화분이 아닌 것 같네요. 예, 조금 있다가 꿀단지 화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요 화분은 미니라고 적혀 있네요. 예, 꿀단지 화분도 아주 보석이 많이 박혀서 이 기존의 화분하고 조금
다른, 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여기도 화분인데, 제가 N커피잔을 보여드렸죠. 예전에 N커피잔, 예, 그렇게 나온, 예, N 그림이 그려진, 예, 그런 화분이었어요. 예, 여기는 또휴 화분이죠. 예, 휴 화분, 또 위에 있고, 여기도 휴 화분, 휴 화분이 좀 많죠. 예. 예, 여기는 빨강머리 앤, 예, 여기, 예, 접시, 예, 앞접시인 것 같아요. 예, 요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게 참 예쁘더라고요. 예, 요렇게. 예, 여기는 앤 그림, 예, 화분이죠. 예, 요 화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쪽 마지막 줄에 한번 볼게요. 이프가 화분이, 저도 처음,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요 화분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예, 이프가 화분이죠. 이프가, 요 화분 참 예쁘죠. 예. 요 화분도 예쁘고, 예, 요 화분도 아주 예뻤어요. 예. 너무 귀엽죠? 예. 화분 위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예쁜 것 같아요. 이프가, 예. 예,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요 화분은, 여기도 휴 화분이네요. 예, 위쪽에 여기는 휴 화분이고, 휴 화분이 굉장히 많죠. 예, 아래쪽에도 예, 휴 화분인가? 여기도 휴 화분 맞죠? 예, 휴 화분. 여기는 애플트리 화분인 것 같아요. 예. 여기도 휴 화분이죠. 예, 휴 화분과 아래쪽에는 예, 또 다른 화분인 것 같아요. 예, 아래쪽에 작은 화분은 다른 화분이고, 또 여기는 휴 화분이죠. 예, 휴 화분. 휴 화분이죠. 예. 예, 여기 휴 화분이죠. 예, 휴 화분을 예, 실물로 보면은 이 너무 이 그림이 예, 살아있는 듯한 예, 그런 그림이어서 하나씩 보면은 정말 힐링이 되고 예쁘더랍니다. 예, 유라시아, 예, 이 화분은 제가 처음 예, 들어보는 화분이네요. 예. 오늘 제가 처음 보는 화분이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화분도 예, 처음 들어보는 화분인데 예, 오늘 와서 처음 봤네요. 예, 유라시아 화분. 예, 요렇게 적혀 있네요. 예, 요 화분은 윤경 화분 아시죠? 예,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예, 어우동. 예, 요렇게 예, 장구치는 예, 요 화분 너무 예쁘죠? 예, 윤경 화분이랍니다. 예, 윤경 화분도 참 예쁘죠? 예, 요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화분도 있고 예, 여기, 요쪽에, 왼쪽에는 다 윤경 화분이죠. 예, 그리고, 아, 여기가, 예, 제가 아주, 예, 너무 예, 보석 박힌 게 너무 예쁘죠. 예, 여기가 꿀단지 화분이랍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이 화분을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지금 화면에도 아주 반짝반짝 예, 빛이 많이 나는데, 요 꿀단지 화분이 실물로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예. 보석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제가 다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일단은 오늘 요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또저 자세히 예쁜 화분 더 생기면은, 예, 또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새로 이전한 곳은 대구 중구